아, 저 김지민 씨, 김지민 씨의 칼날을 내가 정의를 내리자면은 이분이 그저 가창력이 없을 때라고. 왜냐면은 아까 저기 그 락을 했기 때문에 그룹 사운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룹 사운드의 보컬리스트예요. 리더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못 하는 게 아무나 그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기래요. 뭐 가창력이 돼요. 이게 터요, 터 나요. 왜냐면 이분이 저 파워풀 하잖아요. 라이브에 강점이 있어. 네, 나는 사실 지민 씨 노래 들으면서 네. 상당히 노래 잘하고 정말 좋은데 그 이제 음악적인 경우로 따지면 비브라토가 너무 많다. 이게 너무 많다. 떠는 게? 아, 떨림이 이제 비브라토나 바이브레이션. 이걸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떨잖아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다 얘기한다고. 그렇지. 바이브레이션. 엄연히 얘기하면 기능이 달라요. 비브라토와 바이브레이션은 기능 자체가 그게 비브라토는 뭐예요? 비브라토는 목으로 목에서 이렇게 너무 예컨대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아리 목에서 네. 목 성대를 움직여서 하는 거고 네. 목젖을 움직여서 하는 게 비브라토예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그러니까 비브라토는 적당히 쓰면 참 좋은데 네. 너무 많이 쓰면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는 이질감 그래서 뭐 죽어도 한번 변치 말자! 이게 너무 이제 비브라토 너무 강하니까. 그럼 바이브레이션은 뭐야? 아,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뭐, 아까 비브라토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미아리 눈물 꺾게. 이거 꺾기잖아요, 꺾기. 꺾기라고 보면 안 돼. 이게. 아니, 꺾기. 이게 바이브레이션이에요. 이거 바이브레이션이에요? 할 말이, 대중가요는요, 이거 아셔야 돼요. 대중가요 혹시 아시는 분들 이 방송을 보시려면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뭐냐면, 사실 전공자가 없습니다. 대중가요 하신 분들은 전공자가 많이 없어요. 정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비브라토와 바이브레이션 충분히 기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체가 다른 기능에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떨리면 바이브레이션이에요.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지민 씨가 하는 건 비브라토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자, 비브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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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브라토가 맞는데 자기가 내봐. 비브라토. 예컨대 맞고요. 요거는 비브라토. 비브라토. 그러면 바이브레이션. 미아리. 나는 그게 맞는데. 근데 많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비브라토는 연주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렇죠. 연주에서. 네. 근데 사실 아니에요. 노래도 비브라토와 바이브레이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작곡자들, 모든 가수들 다 바이브레이션으로 정의를 내주는 거예요. 전 거기 발로를 제기합니다. 전 전공자니까. 그래서 지민 씨가 다 좋은데 때로는 비브라토가 아 이거 좀 억지에 쓰면 좀 과하다. 과하다. 이게 너무 심하다. 뭐 어떤 점에 네가 강한 게 어떤 이게 본인이 알고 있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해봐. 변치 말자. 해봐. 네가 해봐. 죽어도 변치 말자. 이거까지 좋아. 그럼 그게 좋은데. 그럼 하지 말고 하나 해봐. 안 하고 하나 해봐. 죽어도 변치 말자. 안 돼. 변치 말자 가다가 웨이브는 조이 돼요. 웨이브는 변치 말자 이게 좀 조이 되는데 너무 시작부터 이거 심하다 보니까 약간 이것만 좀 약간 정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페이스북에 네. 자기가 노래 하나 올린 거 기타 치면서 노래 올리는 거 봤어요. 뭔지 아십니까? 뭔 그 노래는 함부로 못 부른다고 했는데 동화영 빼고 못 부르는 노래. 나를 불러. 나를 울리는 사랑? 나를 울리는 사랑. 김다영 씨 노래. 김다영 씨 노래. 네네. 나는 김다영 씨의 노래 나를 울리는 사랑을 부르는 사람은 진짜 가창력이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는데 동화영만 인정해줬지 지금까지 아무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김다영 씨는 물론 본인이 불렀기 때문에 그는 노래를 치더라도 우리 동화영이 그 노래 불렀기 때문에 동화영이 가창력 인정했는데. 아니 페이스북에 이 사람이 나를 울리는 사랑을 계약 기타를 치면서 불리더라고. 이야 대단하다. 그냥 재미로 아니 함부로 이 노래를 부른 사람 가수는 별로 없습니다. 쪽팔릴까봐. 그 재미로 그냥 한번 불러본 거예요. 그러면은 네. 자 나를 울리는 사람 그 1절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과연 가창력이 어떤 가창력인가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